오늘의 3분 느바 소식 고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지난 피닉스전 마지막 덩크슛에 대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은 플레이였지만 피닉스는 지난해 우리 팀을 집으로 돌려보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 페이는 윌리엄슨의 덩크슛은 스포츠맨십이 없는 행동이었으며 팀원들도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네요. 그는 이미 승부가 기운 상태였고 뉴올리언즈는 경기를 그대로 끝낼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CJ 맥컬럼은 덩크하는 걸 보기 싫었으면 수비하면 됐었다고 반박했고 디안드레 에이튼도 뉴올리언즈의 홈코트였기 때문에 팬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던 플레이였으며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말했네요. 말릭 비즐리는 루디 고베어의 마지막 골밑슛에 대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플레이였고 고베어에게 불문율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베어는 자신은 예전부터 마지막까지 경기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절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네요. 루카 돈치치는 지난 미러키전 댈러스의 자유투 난조에 대해 모두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자유투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던지는 슛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라스트 2분 리포트에 따르면 댈러스 대 미러키 경기 마지막 위닝샷을 터뜨린 브룩 로페즈의 플레이가 있기 전 반칙이 불렸어야 한다고 했네요. 제임스 하든이 23,000 플러스 득점, 6,500 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한 역대 네 번째 선수로 등극했군요. 러셀 웨스트브룩은 매직 존슨 이후 두 번째로 벤치에서 출전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존 월은 앨런 아이버슨을 언급하며 그저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되진 않겠다고 했고 이는 프라이드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네요. 몇몇 NBA 관계자들은 크리스 탑스 포르징기스가 워싱턴을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포르징기스는 23-24 시즌 36밀리언 달러의 옵션을 실행할 수 있죠. 하지만 카일 쿠즈마는 워싱턴을 떠나 20밀리언 달러 수준으로 세크라멘토, 피닉스, 뉴욕 등 빅마켓으로 팀을 옮길 것으로 예상되며 빅마켓이 아닐 경우 챔피언십 컨텐더 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자 모란트는 데스먼드 베인의 부재에 대해 자신이 팀에 있으니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네요. 게리 페이튼 2세가 이번 주 3대3 연습을 진행했지만 미세한 통증은 아직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복귀가 임박한 건 변함없다고 하네요. 임마누엘 퀵클리는 자신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뉴욕에서 플레이하는 게 좋다고 답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보얀 보그다노비치 트레이드에 열려있는 상태라고 하며 올랜도는 모밤바, 테런스 로스, 게리 해리스, 샌 안토니오는 야콥 퍼틀, 조시 리차드슨, 덕 맷더멋, 휴스턴은 에릭 고든이 트레이드 가능 자원으로 언급되고 있네요. 토론토가 게리 트렌드 주니어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피닉스는 에릭 고든, 캐년 마틴 주니어 영입에 관심 있는 상태이며 몇몇 팀들은 테리 로지어, 켈리 오브레 주니어, 메이슨 플럼리 영입에 관심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느바 소식 끝!